퓨처스타 격왕 청탁을 했다고요. 교복과학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에 바쁘신 분들은 재생속도를 1.5배속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롯데 성민규 단장은 취임 이후 사직 구장 전광판에 나타나는 타자 라인업 역 선수들의 기록을 타율에서 OPS로 변경했습니다. OPS는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기록으로 최근 현대 야구에서 타율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성민규 단장은 2군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1군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타자는 OPS, 삼진 비율, 볼넷 비율, 투수는 FIP,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 볼넷 비율 등을 통해 연봉 인상을 약속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눈이 돼 있어. 올 시즌 퓨처스 남부리그 타격왕은 상무 소속 서호철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격왕이 승부 조작에 의한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서호철 선수와 함께 시즌 마지막까지 타격왕 경쟁을 한 선수는 롯데 자이언츠 소속 김주현 선수입니다. 서호철 선수와 김주현 선수의 타율은 단 1위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상과 기아의 마지막 두 경기를 통해 결정이 났고 이 과정에서 서호철 선수는 두 개의 번트 암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타자인 서호철 선수가 어떻게 두 개의 번트 암타를 만들 수 있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무가 서호철 선수의 타격왕 등극을 위해 기아의 수비를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두 팀, 기아와 상무는 모두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상황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퓨처스 타격왕 경쟁을 하던 롯데 자이언츠 소속 김주현 선수가 상무와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던 기아 타이거즈 2군 포수에게 서호철이 안타를 때려내지 못하도록 부탁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볼넷이든 몸에 맞는 공이든 다 괜찮다. 서호철에게 안타만 내주지 말아달라. 롯데는 김주현 선수의 부정 청탁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경위를 파악했으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로 제출된 상태이며 무고로 밝혀질 경우 기아 타이거즈는 강력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왜 김주현 선수는 위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그럼 2010년 이후 퓨처스 타격왕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퓨처스 타격왕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